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 부지의 소유와 운영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만공사의 공공개발이 가장 적합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항만공사 측도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광양지역과의 미묘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마무리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만에 열린 보고회에서 해수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만공사 역시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엑스포 정신, 주민의 의사, 공익 우선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여수 박람회 개발에 적용되어야 할 정책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개발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에 상환해야 할 3,700억 원에 달하는 선투자금. 박람회장 부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를 두고 기재부 등과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해수부는 공공개발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내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잘 조율을 해주셔야 저희가 중앙부처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겠다.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공공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면서 첫 번째 단계인 법 개정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박람회장 개발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추가하는 등 공공개발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쯤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여수시와 전남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후 활용 사업할 수 있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 겁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여수시 시민단체는 현 정부 임기 안에 제도적 틀을 마련해 공공개발을 본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